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료 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자료 관리하고 문서 관리를 이제 묶어서 보게 될 텐데요. 우선 자료 관리에 대한 부분은 시험 문제에 요즘에 종종 출제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주 출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은 자료 관리라는 거는 뭐죠? 우리가 사무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게 되는데요. 그 자료를 이제 보관하거나 아니면 폐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뭐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거 우리 앞에서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에 대한 내용도 잠깐 나왔었고 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이 자료 관리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난해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료 관리의 개념을 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자료 관리의 개념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은 자료를 가치성이 있겠죠. 자료로서의 가치성. 우선은 자료가 뭐 가치가 있으니까 보관을 하고 있었겠죠. 자, 가치성을 검토할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 항목에는 뭐야, 유효성, 신뢰성, 효과성 등이 있대요. 얘도 밑줄 하나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로서의 기준 항목에는 유용하느냐, 아니면 신뢰도가 높냐, 아니면 어느 정도 효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자료 관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필요한 자료를 계획적으로 수집 분류하는 것이고요. 자료를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까지 자료의 대출, 전시, 복사, 번역 서비스 등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자료 관리의 의무라고 이야기한대요. 자, 자료 관리의 필요성은요. 자료의 자연 증가를 통제할 수가 있고요. 자료의 이동 과정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자료 처리에 따른 경비를 절약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료가 어떻게 사무실에서 있다 보면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뭐 거래 내역이라든지, 뭐 요즘에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계산서 혹은 계약서 이런 것들이 다 자료에 해당하는데, 이게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필요 없는 건다 버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쌓여요. 그죠? 그리고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잘못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자료 처리에 따르는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거. 뭐 저희는 워낙 작은 회사다 보니까 뭐 크게 그런 건 없고요. 자, 자료 관리를 자동화할 경우에 기대 효과들이 있는데요. 정보 처리량의 증가로 인해서 복잡한 행정 사무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가 있고, 통일된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상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보존 문서 등을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에 보관함으로써 많은 공간을 절약할 수가 있대요. 자, 자료의 종류에는요, 행정 간행물, 행정 자료, 일반 자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대요. 그래서 얘네도 밑줄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료 관리와 연관된 단어를 한번 볼게요. 우선은 색인. 색인은 뭐죠? 여러분들 책 보면은 맨 뒤에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중요 단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 찾으면 몇 페이지에 있는지 보는 거. 자료도 마찬가지로 이런 색인이 필요한 거고. 초록은요, 필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는 거. 그다음에 목록은요, 품목에 뭐 목록 리스트 그지? 자, 각주는 뭡니까? 뭐 문서 같은 거볼때 보면 어때요? 어떤 중요한 단어 같은 경우나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설명을 문서 하단에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요런 거를 우리가 각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각각 하나씩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죠. 자, 색인은요, 본문의 중요한 항목이나 수로, 인명, 지명 등을 뽑아서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들의 본문 소재에 페이지를 기재하는 것 아시죠? 자, 초록은요,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적어놓는 거래요. 자, 또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그 초기초래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그 그런 것들. 다음에 목록은요, 어떤 물품의 이름이나 책 제목 따위를 일정한 순서로 적은 걸 의미한대요. 그래서 약절 또는 표목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각주는 논문 따위 글쓸때 본문에 어떠한 본문의 뜻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보충풀이나 어떤 그런 것을 본문 아래쪽에다가 따로 적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아랫주 혹은 주각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대요. 자, 다음에 자료 관리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방대한 자료에서 적절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자료 관리를 하는 목적이에요. 자, 자료의 자연 증가를 통제할 수 있고요. 자료의 이동 과정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자료 처리에 따르는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자료를 서식화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 목적에 대한 건 앞에 나오는 거랑 또 중복이 되기는 하네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다음 교재를 쓸 때는 요거를 약간 좀 축약을 좀 할까 해요. 그리고 다른 내용을 좀더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료의 기능에는요, 자료의 수집, 분류, 열람, 폐기, 얘네도 밑줄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리의 기능에는 우선은 자료를 모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걔네를 해당하는 부류끼리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열람 보는 거죠. 그리고 폐기하는 것까지. 그래서 자료 관리의 기능에 대한 것들 종류 네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의 수집, 분류, 열람, 폐기 이렇게 되는데, 자, 우선은 수집은 어떻게 하느냐? 자, 수집에 대한 거 어떻게 할까요?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납본에 의한 거, 그다음에 구입,
교환, 과제부여 다 아시겠는데 납본이 뭔지 잘 모르죠. 자, 납본이라는 거는 각 그 기관마다 행정 간행물을 이렇게 내잖아요. 뭐 시청 같은 경우도 보면 매달 한 번씩 뭐 이번 달에 뭐 어쩌고저쩌고서 시정 상황 뭐 이런 거 나타내잖아요. 자, 이런 어떤 행정기관의 어떤 간행물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걔네를 우리가 납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됐고요. 구입에 의한 방법이고 이건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환 바꾸는 거죠. 과제 부여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 거기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 그러면 야, 이거 사와. 이거죠. 그래서 과제를 부여하는 거예요.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직원에게 과제를 부여해서 수집하는 방법으로 자료 수집에 필요한 경비는 과제 부여 기관에서 지급을 하게 된대요. 자, 다음에 자, 자료의 분류인데요. 자료 분류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KDC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되는 거고 DDC는 이제 국제적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 이게 시험 문제에 요즘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2008년, 2007년까지는 종종 출제가 됐던 내용인데 너무 한참 안 나왔어. 그래서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좀 애매한 게 KDC하고 DDC가 약간 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얘네를 외우려면 이게 그 사무자동화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간혹 가다가 이제 문헌정보과 이런 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제가 이거 두 개를 확실히 구분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덕분에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얘네를 이제 순서대로 보시면서 얘네 차이점에 대한 걸 좀 보시고 좀 내용이 많다 싶으시면 과감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요즘에 출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확률상 그래서 난 이거 좀 외우는 게 어렵다 싶으시면은 과감히 버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KDC는요 우리나라의 일반 분류에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가보시면은 분류 코드가 위에 있고 뭐 문학, 예술, 어학, 역사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 번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0000은요 총류래요. 그리고 여기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0000은 똑같이 총류고요. 100번 철학, 그 다음에 종교 200번, 사회과학 300번, 그 다음에 400번부터 달라요. 그래서 순수 과학과 언어 이렇게 달라지고요. 다음에 이쪽에 500번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학인데 그냥 과학. 그 다음에 600번에 별도로 기술이 이쪽으로 내려가고 이쪽에 예술이 있고 하나가 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문학하고 역사, 지리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DDC 같은 경우에는 듀이 형님께서 예, 제창한 방법이에요. 자, 다음에 자료의 열람이에요. 자, 열람이라는 거. 자, 공개할 경우에 사회 및 경제 질서 유지에 혼란이 초래될 경우에 이런 경우에 열람은 제한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CIA 문서 같은 경우 보면 뭐 30년, 40년 지나서 전혀 현재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서 뭐요? 네, 걔네 공개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가 기록물 관리 기관 거기 있잖아요. 국가 기록원인가? 거기에서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 혹은 뭐 그 전에 그 기록돼 있던 내용들을 가끔 가다가 이제 공개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있던 내용들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되진 하지만 완벽하게 공개는 안 하잖아요. 왜?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개인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열람을 제한해야 되고요.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할 수가 있대요. 자, 열람 제한 자료는 별도의 자료실에 관리하거나 서류 보관함에 넣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열람 제한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의 비고란에 열람 제한이라고 표시한대요. 밑줄 쫙, 그지? 그래서 열람 제한 자료는 뭐라고요? 비고란에다가 열람 제한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자료 폐기. 이것도 요즘에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자, 자료의 점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는 당의 자료관리기관장이 폐기를 할 수가 있대요. 자, 요거 폐기하는 기준에 대한 것도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몇 년 지나면 뭐 이렇게 폐기하고 막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우리가 출제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냥 보진 않는데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 그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문서는 몇 년 후에 폐기 뭐 이런 거 보존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우선 보면은 뭐야, 자료로서 가치가 떨어져서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된 자료는 없애버린대요. 파기하는 거죠. 두 번 이상의 복사본을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서 열람 빈도가 낮아서 복사본을 소장할 필요가 없게 된 자료들, 그 다음에 심한 훼손으로 더 이상 활용이 곤란하게 된 자료, 요게 이제 얼마 전에 출제됐던 내용 같은데요. 훼손이 됐을 경우에는요 폐기해야 돼요. 과감하게. 아셨죠? 복원하는 거면 안 돼요. 자, 중요한 건 복원해야지. 뭐 문화재 이런 건 복원해야 되지만 뭐 옛날에서 우리 뭐 세종왕족실록 뭐 이런 것들은 복원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직접 사무에 사용되는 문서 중에 너무 이게
파손이 된 경우 있잖아요. 이게 뭐 물에 젖었다거나 홍수로 뭐 이런 경우에는 과감히 버려야 된다. 기타 당해 자료관리 기관장이 소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가 이제 폐기가 되는데. 자,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답형부터 볼게요. 자료의 10진 분류 방법 중에서 우리나라 일반 자료의 분류에 많이 사용되는 거 KDC가 되겠죠. 그 다음에 KDC의 모토가 됐던 모토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원소스가 됐던 DDC, 듀이 10진 분류표에 의한 600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기술입니다. 이걸 다 예전엔 외웠어야 되는데 요즘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KDC, DDC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문제도 뭐 5, 6년 전에는 좀 많이 나왔던 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또 혹시 몰라요. 푹 터나올지. 자, 다음 중 자료의 수집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납본, 구입, 교환, 변경이라는 거 없었죠. 자, 자료의 열람 제한 내용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공개할 경우 사회 및 경제 질서 유지에 혼란이 초래될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해야 된대요. 열람 제한 자료는 일반 자료와 함께, 일반 자료와 함께요? 아니요, 별도의 제한된 창고에 우리가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별도의 자료실에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료관리자 대장의 비고란에 열람 제한이라고 표시하는 것까지 맞는데 일반 자료가 아니라 별도로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거 하잖아요. 뭐 UFO에 대한 거 아니면 북한에 대한 거 이런 것들. 네. 자, 열람 제한 자료는 별도의 자료 여기 맞네요. 그 다음에 서류 보관함에 넣어 특별히 관리하고요. 개인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가 있대요. 자료의 내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항이나 인명 및 건명을 뽑아내서 분류 배열한 것으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여부를 알리는 것은 그랬어요. 이건 뭐냐? 중요한 내용을 뽑아가지고 맨 뒤에 모아놓은 거, 우리 인덱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큰 두꺼운 책 같은 거 사면 맨 뒤에 색인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는 거 있잖아요. 얘네를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 우리나라 말이 아니지. 이거 뭐야? 색인이죠, 색인. 우리 인덱스, 색인. 이렇게 하게 됩니다. 색인은 한문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색인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포인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